예, 안녕하세요. 오테르도 김은식 기자입니다. 혼다 CR-V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6세대 모델인데요. 이번에 완전 변경으로 국내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가격이 5,590만원입니다. 국산차하고 비교하면, 동급 모델하고 비교하면 살짝 좀 비싼 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수입차다 보니까 내외관은 물론이고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구동계까지도 완전하게 변경된 그런 모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두 개의 모터, 그러니까 하나는 발전용, 하나는 구동용으로 쓰이는 두 개의 모터를 장착을 해서 연료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고속에서의 주행 안전성, 그리고 또 도심에서도 충분히 어떤 효율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요. 2.0L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를 했는데요. 최고 출력이 147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18.6kgfm입니다. 연비 정보는 아직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연료 효율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외관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실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외관에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이 조금 들어간 거 말고는 외관이나 실내 구성이 지난 4월에 출시한 1.5 터보하고 거의 같거든요.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전장이 75mm 늘어났고요. 휠 베이스도 40mm가 늘어났습니다. 자, 전체 비율에서 좀 풍부해진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전면부를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이 좀 다릅니다. 1.5 터보하고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패턴이 좀 더 큼직큼직하게 해놨습니다. 이 블랙 그릴의 베젤도 헤드램프 전조등하고 쭉 연결하고 또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죠. 에어 인테이크 홀, 그리고 범퍼 디퓨저도 1.5 터보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배기구 같은 가니시도 이 앞에 보이고요. 자, 측면에서 다른 건 아웃사이드 미러가 원톤으로 된 거하고, 예, 블랙 19인치 힐이 사용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붕에 블랙 루프레일도 보이죠? 저렇게 루프 텐트 설치가 가능한 정도로 견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후면부는 가솔린하고 다른 게 요 배기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1.5 터보 배기구는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트렁크 열어볼까요? 이 제원을 보니까 1.5 터보하고 트렁크 적재 용량이 같습니다. 기본 1313리터거든요. 이게 하이브리드면 배터리다 뭐다 해서 이런 게 들어가는데 트렁크 용량이 그대로입니다. 이 전에 보니까 이 골프 가방이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한 4개 정도? 보스턴 백하고 4개 정도는 그냥 수평으로 딱 이렇게 쌓아서 넣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공간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2열을 접으면 2166리터나 되니까 어쨌든 뭐 CRV 하이브리드의 공간은 모든 수치에서 동급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열 등받이 리클라이닝도 되고 또 힐베이스가 늘어나면서 무릎 공간도 넓어졌다고 하는데, 자, 2열 한번 보겠습니다. 2열 레그룸이 정말 넓습니다. 무릎이 주먹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요. 예, 그리고 2열 시트가 또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이게 8단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이게 거의 뭐 이 정도까지, 예, 2열 등받이가 뒤로 젖혀집니다.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지거든요. 레그룸도 넓고 거의 뭐 이제 발을 뻗어도 되니까, 이만한 사이즈의 SUV에서 2열을 이렇게 거주 편의성이 뛰어난 모델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CR-V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젖혀지죠? 예, 등받이도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젖혀집니다. 근데 이게, 트렁크 바닥하고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약간 편차는 있기 때문에 완전 평탄화를 하는 데는 살짝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인테리어는 할 말이 참 많은데, 1.5 터보하고 다른 건 요 클러스터의 그래픽인데, 요새 하도 이제 좋은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이게 9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또 센터 디스플레이 이런 건 좀 옹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있는데 기본 맵이 없습니다. 무조건 스마트폰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써야 되는데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 연결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폰은 예,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좀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당장은 조금 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혼다는 예전에 썼던 이 아틀란 맵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사용자들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예, 빼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냥 놔두고 스마트폰 연결해서 쓸 사람은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요 기어노브도 이제는 옛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도 USB하고 또 USB-C 타입 단자가 전부 앞자리 뒷자리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고급 사양인데 서브 우퍼를 포함해서 12개나 되는 스피커로 구성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있고요. 여기 홈메뉴나 또 공조 시스템 이렇게 좀 자주 쓰고 좀 직관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버튼이나 다이얼로 이렇게 외부에 빼놓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고요. 그런 집에서 누가 사는 거야? 기생충 나올 만한 집인데? CRV 하이브리드 6세대 모델입니다. 기본 출력이 147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18.6kgfm입니다. 시스템 합산 출력이 한 206마력, 7마력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출력이나 토크로 봤을 때는 요즘 나오는 차들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뭐 이렇게 인상적인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두 개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가속, 그러니까 성능을 보조하는 모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전용으로 이렇게 쓰이는 두 개의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직렬 형태로 배치가 됐는데 이번에는 축을 따라서 병렬 형태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출력 성능이라든가 또 효율성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개선 효과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게 그냥 뭐 잠깐 타봐서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길게 주행을 한 건 아닌데 저속에서의 뭐 승차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편인데요. CVT 그러니까 ECVT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게 클러치를 고단하고 저단해서 각각 다르게 제어를 해서 그러니까 고속의 특성 뭐 저속의 특성에 맞게끔 제어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속으로 달리면서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능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숙성, 그러니까 실내 승차감이란 정숙성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이중 흡착 유리도 들어가 있고요. 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커버라든가 또 후드에 예, 안쪽에 흡음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실외 소음, 바깥 소음이 안으로 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상당히 차분한 그런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특성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전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느끼는 그런 승차감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는 거 없이 아주 차분하게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지금 제가 이콘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스노우 모드 있고 노멀 모드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일단 사운드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근데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페달의 어떤 감성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어떤 변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 사운드만 커지는 것 같아요. 페달 반응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한번 뒤로 살짝 좀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코너에서 크게 감속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밀고 또 당기고 하는 그런 감성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선회를 해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선회 안정성이 차체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뭐 기울지 않고 어떤 그런 균형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선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난합니다. 페달 반응이라든가 뭐 속도의 어떤 상승감 이런 것들이 그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인상적인 건 없어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혼다 센싱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카메라하고 또 라이다의 어떤 범위 같은 것들을 많이 좀 확장을 해서 보다 많은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차선을 인식하고 또 회피, 장애물 회피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네요. 예, 인증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해서 한 14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시승 때문에 약간 가격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km per liter 때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얌전하게 운전을 해서 도착지에 가서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혼다의 6세대 CR-V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사실 뭐 시승을 하면서 뭔가 강렬한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행 어떤 감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일상적인 보통의 어떤 그런 주행 감성을 보여줬어요. 뭔가 확 와닿는 그런 주행 감성은 사실 없는데 그 대신에 뭐 핸들링이라든가 코너링이라든가 또 선의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혼다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체의 안정감이라든가 또 복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혼다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고요. 차체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차체의 어떤 외관상 보여지는 안정감 같은 것도 확실히 예전 세대보다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열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레그룸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등받이가 8단계까지 리클라이닝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2열 어떤 거주 편의성 이런 것들도 확실히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뭐 이제 좀 대형화되는 추세거든요. 클러스터도 그렇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뭔가 좀 사이즈가 커지면서 굉장히 하이테크한 그런 감성을 많이 주는데 CR-V는 여전히 뭐 이제 클러스터의 사이즈도 그렇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그렇고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어떤 차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만한 차급에서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주행 감성 같은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연비는 제가 15km 퍼 리터대를 찍었습니다. 이 차 지금 CR-V 하이브리드 인증 연비가 복합 기준으로 해서 14km 퍼 리터대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뭐 좀 타이트하게 운전을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15km 퍼 리터대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연비나 뭐 경제성 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운전을 하시면 뭐 16, 17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지금까지 혼다 CR-V 하이브리드 오트헤럴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